아니 바뀔까 이게 내용이? 제발 제발 우리 같이 그림자 모으면서 함께했던 시간 소중했잖아. 아니야? 야 야 자, 저번에 말씀드렸던 리틀 나이트메어즈 진엔딩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를 보면은 그림자와 모자 수집한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아마 이걸 다 모으면 진엔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 스테이지는 내가 그렇게 꼼꼼하게 보지 않아서 세 개나 놓쳤네요. 여기는 하나, 여기는 모자를 아예 못 얻었고, 그리고 그림자도 하나 놓치고, 여기서도 그림자를 하나 놓쳤네요. 다들 되게 난 나름 엄청 꼼꼼하게 봤는데 하나씩 놓쳤다 그래서 좀 불안해요. 되게 찾기 힘들 것 같은데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TV가 켜져 있네. 지금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 그리고 내가 하나 못 얻은 거 이외에 내가 두 개를 못 얻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역시나 1회차를 마무리하니까 슬렌더맨의 모자 도전과제를 달성함. 나 어때? 와 이거 끼니까 소름 돋는다. 일단 저는 모르지만 지나가버리면 지나갔다고 말해도 되나요? 좋아! 그건 그렇게 하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개노가 나기 너무 힘드니까. 어, 혹시 저 지나쳤어요, 혹시? 한 개 지나갔어요? 이건 얘기해줘. 안 되겠다, 이거. 아니, 도대체 어디? 여기 내려가서? 도대체 어디? 아, 절벽. 여기? 에? 에? 어디? 여기 비밀 입구가 있다고? 어? 어 뭐야? 에? 아니 내가 와 이걸 왜 못 봤지? 아니 말도 안 돼. 와 이거는 진짜 근데 티가 하나도 안 났다. 무덤이에요? 이게 뭐람? 진짜 사람 발이다. 이건 인형 발이 아니라 진짜 사람 발이야. 이 아이가 부모를 묻어준 걸까?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림자가 있는 장소에 도달하면은 그냥 어어어어 이렇게 치기만 해. 나 안 넘어가게. 그럼 내가 거기를 좀 더 주도면밀하게 찾아볼게. 정확하게 위치는 알려주지 말고 그냥 탐지기처럼 어어어어 이러기만 해. 자 이제 두 마리 남았습니다. 두 마리. 아무도 어어 안 하는데 혼자만 어어어 이러고 도배하면 바로 벤이지. 당연한걸. 아니요 모자도 하나 못 모았어요. 어? 어어? 어? 여기가 어어라고? 이건가? 저긴가? 어, 뭐야? 와! 야, 이건 진짜. 아, 잠깐만, 이게 티가 안 나. 아니, 진짜 티가 안 나. 웬만한 건 다 보잖아. 근데 이건 티가 나네. 아, 신경쓰고 보니까 보이네, 씨. 너무 어렵다. 진짜 어렵다. 으아, 이거 뭐예요? 쥐예요? 그럼 내가 쥐보다 작단 얘기야? 대박. 어? 나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아.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도전과제를 달성함. 재빠른 먹잇감. 에? 나 뭔짓 했는데 도전과제가 달성됐어, 갑자기? 어, 걱정하지 마. 나 채팅 계속 보고 있어. 반응, 여긴가? 여기니? 여기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개수상하게 생겼어. 이거 아닌가?
야, 여기서 소리 들려. 아니, 여러분, 정확하게 위치는 말해주지 마시고요. 준내 맞는다. 아, 근데 끼끼끼끼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들어, 아, 보인다, 보인다. 이 하트 표시로 보여.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잠깐만 기다려봐. 야, 얘가 받쳐주네. 아, 대박. 아, 이게 진짜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은 얘가 도와줄, 그니까 내가 여기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 이상 얘가 저런 자세를 안 잡으니까 알 수가 없지. 아, 진짜 어렵게 해놨나. 자, 모든 그림자를 이 챕터에서 다 흡수했고요. 이제 바탕화면으로 나가면 잣대고요. 메인화면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 챕터, 병원 챕터, 도시 챕터, 이렇게 세 개가 남았군요. 자, 학교로 갑시다! 아휴, 하나 놓쳐가지고, 이씨. 다 놓쳤으면 찾는 재미라도 있지. 여기서 모자도 찾았었고. 저기 끝부분에 그림자 하나 먹었었고. 여긴 그림자 먹었어요. 기억이 나네요. 식스야, 나 버려 간다. 빨리 와. 야, 여기 도전과제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공모자 끼고 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공모자. 꼬린. 어? 됐어! 도전과제를 달성함. 심판! 그림 밑에 손잡이 맞아요. 귀찮아서 안 한 거예요, 그냥. 어, 뭐야, 이거 왜 올라가죠? 엥? 어, 이거 진짜 올라가질 줄 몰랐는데. 이게 올라가지네. 나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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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사건. 이거 밀리는구나. 아, 절대 안 움직일 줄 알았더니. 야, 찾았다. 그 구방까지 안 가도 되네. 아, 밀리는구나. 아, 그리고 이거 식사 담당하는 분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죽어 있었네. 이분은 진짜 사람이네요? 그죠? 아닌가? 인형인가 해도? 모르겠다. 이제 사람과 인형의 경계가 너무 모호해서. 학교 끝났고 이제 병원 가야 되네요. 아, 병원도 싫은댕. 병원은 모자도 못 찾았어. 진짜 반갑다. 너 어떻게 다시 왔니? 기억이 안 나네. 자, 저번에 봤던 옥수수. 이게 의미가 있었던 거군요. 아, 이게 왜 이렇게 개뜬금없이 여기 있나 했더니 도전과제용이었어. 근데 이 도전과제를 아이템만 보고 바로 유추하기에는 조금 힘드네요. 진짜 작정하고 이것저것 해봐야 되네. 도전과제 목록을 싹 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되나봐. 어디 팝콘 만들어볼까? 만들어줬어? 오! 도전과제 달성한 팝콘. 아이고 세상에. 문을 열어야 되는구나.
나 찾았어! 야, 이 뒤에 뭐가 있네? 와, 나 이건 탐지기 발동하기 전에 찾았다. 아, 여기 뭐가 있었네. 와, 이건 근데 충분히 찾을 수 있었는데 이거 왜 못 봤지? 아, 멍청하긴. 뭐야, 이거. 1회 차 때 여기를 발견했었는데 안 가져진다고 안 갔어요? 뭐야! 왜 지금은 가져? 도전과제 달성, 아픈 아이들. 가자, 식스! 아, 여기야? 모자가 여기라고? 요건가? 기다려봐. 혼수 노노 기다려. 근데 여긴 거 알았으니까 기다려, 내가 찾아보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반응이 있는 줄 알았. 어? 왜 이것만 열려 있어? 아, 아, 진짜 이거 진짜 티 안 나게 했다 이건. 아,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것만 열려 있다는 게 티가 나네요. 도전 과제 달성함 저 멀리. 오케이, 모든 모자를 다 모았습니다. 와, 진짜 교묘하게 잘 숨겨놨다. 자, 챕터 1, 2, 3 다 모았고 이제 4, 마지막 그림자 하나만 모으면 끝납니다. 갑시다. 야, 장작 탐지기 아직 무사한 거지? 빨리 열어, 이놈아. 앗, 그럼 초반. 아, 여긴 아니란 얘기군. 오케이, 알겠어요. 여긴가 보다. 나 파이프를 발견했어. 안 올라가죠. 어, 맞아? 여기 맞아? 어, 여기라고? 잠깐 기다려봐. 여긴가? 얘 아까 우리가 들어왔던 데잖아. 헐, 야, 이 문 열려요, 혹시? 식사가 안 도와주는 걸로 봐서 안 열립니다. 지금 탐지가 열렬히 반응하고 있는데. 하, 저 변기에 있나? 점프를 해볼까? 핫! 젠장. 저기일 리가 없잖아. 아, 이 주변이라.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나? 기다려봐. 위치 알려주면 준대 맞는 거요. 아! 헐! 나 봤어! 여기 손잡이 있는 거! 하지만 상호작용이 안 돼. 이게 아닌가 봐. 젠장. 아, 저건 줄 알았는데. 영락 없이. 딱 열 수 있을 줄 알아서. 위로 올리면. 아, 근데 너무 뭔가 잘 보였는데, 손잡이가. 이상하다. 그렇지 않아요? 완전 낮은 곳에. 딱 봐도 수상하잖아. 와, 진짜 어디지? 조금만 기다려봐. 일단 이 쓰레기통은 내가 상호작용이 안 됐...
에? 저 위쪽 저 실외기에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거 저거 아니죠? 저거는 올라갈 수가 없잖아. 노? 노? 아 지나쳤어? 아 여기 있다고? 잠깐만. 아 이번에는 진짜 모르겠는데? 기다려봐. 진짜? 여기 있다고? 아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때까지 다른 것들은 다 보면은 그니까 위치만 어딘지 대충 이렇게 탐지기가 반응하면 내가 찾았었잖아. 근데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 기다려봐. 나 아직 더 할 수 있거든? 파이프도 안 터지고. 와 진짜 1도 모르겠네. 아이 구멍이 아 이걸 우연으로 떨어져 죽는다고? 야 와 이거 진짜 아니 잠깐만 이거 뭐야 왜 안 타져? 아니 이거 잡으라고. 아 됐다 잡혔다. 아 놀래라.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그림자를 흡수했습니다. 창백한 아이들, 이제 아무도 없어 라는 도전과제 두 개를 동시에 달성했네요. 그러면은 뭐 진엔딩을 봐야 되는 조건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다 모았으니까 마지막 챕터를 불러서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엔딩 어디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볼게요. 조금 더 엄밀히 보면 슬렌더맨이 식스를 납치해가서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오르골이 다 했지. 그래 저 오르골이 뭐냐고. 이제 DLC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인가? 저 오르골이 뭔데 식사가 저렇게 소중하게 대하고 오르골을 부수니까 애가 정상으로 돌아와. 가자 식스야. 아이 이 자식 벌써 도망가네. 손잡고 갈라 했구만. 식스야 여전히 너는 나를 미워할 거니? 애들이 나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잡지 않고 쳐다만 봐요. 아니 바뀔까 이게 내용이? 제발 제발 우리 같이 그림자 모으면서 함께했던 시간 소중했잖아. 아니야? 아니었던 거야? 바뀌지 않아. 묻는 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얘가 공포에 질려서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확 놓고 조용히 뒤돌아가는 게 더 소름이야 진짜. 그니까 식스는 저때 모든 걸 파악한 거죠. 아 얘구나, 얘가 날 죽이려고 했구나 이 녀석! 하면서 손을 뺀 거지. 아 나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얘기해도 되나? 야 이거는 식스가 나쁜 게 아니라 모노가 식스의 내면 세계를 엿보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최우선이 아니고 오르골이 더 소중했던 거지. 맨 처음 식스를 발견했을 때 걔는 오르골만 껴안고 있었잖아요. 오르골이 정말 정신적으로 의지를 많이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모노는 식스한테서 자기가 제일 소중한 존재이길 바랬던 거야. 그래 내면 세계에 있는 그 오르골을 부수고 싶어 했던 거고 그냥 불현듯 떠올랐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모노도 딱 보니까 엄청 고독하게 지냈을 것 같은데 뭐가 바뀐다는 건지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완전히 다 똑같은데. 성장 촉진의 자래. 키 작은 분들을 위한 성장 촉진 의자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와 저기 앉아만 있어도 키가 저렇게 큰다고? 실제로 있으면 한 1,000만 원에 팔아도 돈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를 위해서 다 살 것 같은데. 근데 노화만 빨리 되고 키가 크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러면은 큰일이 나는 거죠. 시간만 날리는 거니까. 얘는 원래 이제 크면 원래 키가 커지는 아이였던 거지. 근데 BGM도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 리틀 나이트메어는. 진짜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야. 솔직히 맨 처음에 리틀 나이트메어 1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막 엄청난 대작이다라고 생각이 안 들었었거든요. 2부터 이제 딱 대작 반열에 완벽하게 들어갔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 대작. 똑같은데? 뭔가 버그가... 어? 아 뒤에 장면이 더 추가가 되는구나. 맨 처음 슬렌더맨이 등장했던 바로 그 TV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 아까 탈출해서 문으로 나갔을 때 이 TV 밖으로 나온 건가? 뭐야? 어? 얘는 그 슬렌더맨이 식스를 납치했을 때 분리됐었던 그 검은 영혼인가? 내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사라졌었잖아. 아, 이때부터 얘가 비정상이 된 거구나. 어머! 대박. 식스가 흑화가 된 이유도 모노한테 있는 거야? 원인이? 와, 한 번에 모든 스토리가 정리되는 정말 짤막하지만 정말 정말 임팩트 있는 진엔딩이었다. 저 방금 저 그림자 식스가 봤던 포스터가 리틀 나이트메어 1에서 봤던 그 배예요. 뱀가 섬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로 가라고 이제 방금 표시를 한 거지. 그리고 분리가 되면서 식스가 드디어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어. 끝없는 배고픔. 리틀 나이트메어 1에서 이제 얘가 흑화가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배고픔이었잖아요. 와... 이렇게 연결이 되네 진짜. 아 너무 슬프다 근데 스토리가. 이 진짜 너무 슬프다. 둘 중에 한 명만 한 사람을 용서했으면 됐을 텐데. 모노가 식스를 용서하기에는 그 배신받은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수십 년을 그 방에 갇혀가지고 의자에만 성장 촉진 의자에서 몇십 년을 있었잖아요. 그리고 식스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오르골이 파괴되고 슬렌더맨이 납치를 해가지고 뭔 짓을 했는지 모를
그런 슬픔이 있겠지. 상처가. 아, 그 손만 안 났어도. 사실 히든엔딩의 그림자 6는 1편에도 나옵니다. 1편에서 6가 무언가를 먹을 때 주변 어딘가에 나타나요. 어? 야, 원 다시 정주행 해야겠다. 안 되겠다. 원에서부터 이미 2의 떡밥을 다 풀어놓은 상태였구나. 어, 리틀 나이트메어 1에서 2에 나오는 학교 선생님 액자가 있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기억이 나. 1의 액자로 등장했던 등장인물들이 2에서 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와, 그림자 6는 진짜 좀 충격이네. 자, 이렇게 리틀 나이트메어즈 2가 끝이 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계속해서 소름의 연속이었던 제 마음속의 명작 오브 명작. 아, 정말 너무 재밌었네요. 최고 명작 반열에 올라갈 정도로 너무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진엔딩 정말 짧고 굵은 그런 장면이었다. 리틀 나이트메어즈 2 진엔딩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